이청호 같은 남친 갖고 싶다. 저 같은 남친이면 아, 힘드실 텐데. 어, 왜요? 너무 좋아서. 이청호 유튜브. 안녕. 안녕, 은. 안녕, 바이러스 덩어리. 뭐라 했냐? 근데 오늘 목소리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아니, 나 근데 지금이 안 좋아진 거야. 아까가 더 좋았어. 아니야, 언니 어제 목소리 들었었어야 했어. 언니 어제 아니, 진짜... 아까 새벽에 목소리 들었어야 됐어. 아까 새벽이 내 정상인이었다니까? 아니, 근데 언니 어제는 진짜 병자였다니까? 개새끼야. 나 진짜 나 진짜 언니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씨발 어이가 없네, 그냥. 아, 언니 어제 기억 안 나. 처음 언니랑 저랑 새벽에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둘이서 통화하고 있는데 언니가 말하다가 잠들었어. 말하면서 자는 사람 처음 봤어. 잠꼬대가 아니라 그냥 말하다가 잠이 들어. 조용히 스르륵. 너 약간 기면증 있나봐. 아 근데 몸이 많이 아프면 그럴만도 하지. 아니 웃긴 게 너는 그래도 거기서 멈췄잖아. 김씨는 어제 내가 좀 몸 괜찮아지고 나서 내가 새벽에 다시 자러 가는 길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막 도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러면서 갔단 말이야. 그 오한 들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들었다니까? 아 진짜로? 내가 들은 게 제일 최악의 병자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김씨는 더... 내가 죽는 걸 들었어. 안 죽었잖아. 아니, 나 죽은 거 들었다고. 너 누구야 씨발. 너 누구야. 너 이청호 아니지. 나 사실 귀신이야. 김씨 부를 거야? 김씨 조금밖에 안 할 거라는데? 아 이제 아 근데 안 부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쟤 저랬다가 또 10연차 눌렀는데 갑자기 하나 떠버리면서 진짜 배 아파. 아 진짜 죽여버릴 거야. 그 새끼 진짜 좀 아, 맞다. 그 새끼? 아, 나 잊었어. 아니 근데 그 새끼 죄송한데, 맞잖아. 아니 그 아무리 그 새끼랑 원하시는데 그래도 그쪽보다 오빠예요. 그 새끼가 10연차야 10연. 그 사람이님들 그 무료 원석 모아서 맞아요. 무료 원석으로 20년차를 했는데 미쿠가 1돌이 됐다니까요? 그래 두 마리가 나왔어요. 20년차에 그래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내가 봤을 때 그 새끼 계정 삭제해야 된다고요. 그래 20년차에 어떻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 이거 예은... 로또보다 더한 그거라고 그랬는데? 예은이 진짜 심한 말 했어요. 난 듣고야 말았어. 뭐였지? 아, 예은이 갑자기 거기서 패드립 했어요. 아 맞아! 예은이 패드립 했어요 그때. 아 맞아! 너무 무서워! 님들 농담 같아요? 진짜예요? 아, 진짜 했어요? 진짜 진짜예요? 농담 같아요? 어? 없나? 저게 더 슬픈데 믿어요. 이게 너무... 어. 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거냐고. 아 이런 부분에서 믿어보면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데. 근데 뭐 원초 아빠 대답이 더 웃겼었어 그때.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뭐 하고 계신다고. 방 여사님 지금 꽃꽂이 중이시라고. 언니는 방랑자를 이돌할 생각? 아니 나는 방랑자도 지금 모르겠어. 나 명언만 일단 뽑고. 어 그래? 이번에 아야토 나온다는데 언니. 나 디코방 옮기느라 내 거 화면 보여주려면 너한테 화면 공유를 해줘야 돼. 아 맞네. 스윗하죠? 존나 섹시해. 섹스남. 아 섹스남? 예? 예? 이청호 같은 남친 갖고 싶다. 저 같은 남친이면 아, 힘드실 텐데. 어 왜요? 너무 좋아서. 그냥 단세게 다 줄 듯. 진짜 난 밝아도 벗어줄 수 있어. 에? 아, 언니 먼저 해줄래? 나 안 그래도 업데이트 해야 되네. 뭐하는 기집애야? 아, 바로 나갈게요. 바로 나가요. 제발. 제발 개같이 픽돌. 미친... 뭐요? 개같이 픽돌. 자, 첫 번째. 일단 일곱 번째까지... 이거 8호전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됐거든요. 6도라는 게 그렇게 좋대요. 어, 저거 예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또. 풀... 8호전 좋아요. 8호전 좋아요. 8호전 좋아요. 8호전 좋아요. 옆에 연비도 있어요. 연비도 있다고요. 8호전 좋아요. 픽도. 좋은데? 8호전 좋아요. 2번이 7번째일걸? 지금일걸? 아, 2번이 7번째? 아, 맞죠? 좋아요. 갑시다. 픽돌. 가자. 픽돌. 스킬인 마우슈. 아 이토? 아 좀 맛없는데. 어 왜요? 제 남자친구예요. 네 남친이니까 뚫기 싫다고요. 아 근데 방랑자 전모가 진짜 존나 사기랬어.
이거를 뽑아야 돼. 근데 안 그래도 어, 방... 지금 그냥 해보려고. 파로드 간다? 전무 개같이 천장 기대합니다. 제가 이미 한번 미코 때 경험했거든요. 아 맞지. 진짜 피눈물 났거든요 그때. 전무 뽑는다고. 저 네? 비티 하나 해도 돼요? 뭐야? 그 미코 전무 그 다섯 번째 두 개 나왔음. 뭐요? 시발년. 캐릭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전무는 참을 수가 없어. 시발. 아 그건 맞아. 어 잠시만요. 아 그럼 화면 가려드릴까요? 이제부터 픽업이에요. 이제 확률이 올랐어요. 이거 바로 떴죠? 어! 바로 제발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개같이 2토! 제발! 아 개같이 2토 2토만 남았는데 어. 아! 이러면 2토를 뽑으러 가야 되잖아. 시발! 아니 2토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2토 무기를 뽑는 게 맞나? 아니 이게 맞나? 아니 씨발. 그래서 없는데. 아니 무기만 하게 생겼네. 씨발 이게 맞나? 아니 웃긴 건 뭔지 알아? 또 해야 돼. 또 충전해야 돼. 맞네. 개 같은 거. 난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충전해놓게 그냥. 아니 나 지금 나 심지어 내 적게 한 것도 아니야. 나 지금 거의 4트럭 개새끼. 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죠. 누구 남친? 남친? 언니 남친 그 사람이잖아. 아라이터. 걔 사이코패스라며. 맞아. 누구 남친 사이코패스? 상관없지. 오. 사이코패스라도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맞죠? 내 남친 병신이지만 착하죠? 멍청하죠? 애는 착해. 아 진짜 이번에도 이토무기 나오면 진짜 또 천장 보는 거야 그러면. 와 진짜 어. 피눈물 날 것 같아. 이번에 나오면 돼요. 레츠 킬 잇. 개같이 이토. 진짜 이토 보여줘. 나오면 나 바로 통화 끊어버림. 바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진짜 또 나오면 어떡하나. 나 진짜 너무 걱정됐어. 대박이네. 이토 이 무능한 새끼. 이토 이 무능. 오 나 진짜 또 피눈물 날 뻔했잖아. 잠깐만 나 지금 파란 지금 몇 돌이냐? 3돌. 어 아깝다. 조금만 더 지르면. 아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 생각 중.